이틀 전인가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방송 기자 클럽에서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진영 얘기되었지만 뼈아프게 생각한다. 통렬히 반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추미애 어떤 전 장관이 어떤 뭐 제2의 뭐 인격살인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김민웅 교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둘다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그 말을 할때 되게 공감을 했어요. 뭘 공감을 했냐면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님이 여기서 일단락 시키지 않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조국을 갖고 계속 끌어들일 거라는 걸 이재명 후보님이 빨리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선거는 윤석열 대의 싸움인데 끊임없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님도 네 번인가 사과를 했고 이해찬 대당대표 시절에도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모든 민주주의에서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틈만 남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나에게 물어봤자 이미 과거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고 더 이상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저는 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뭐가 아쉽냐? 그날 이재명 후보님이 조국 장관님에서 깊이 성찰하고 우리 진영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너무 좋은데 그러나 윤석열의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저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만한 수사가 아니었다. 과도한 면은 분명히 있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굉장히 균형의 밸런스가 있는 거였어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장관님에 대한 사과가 끝나자마자 마치 윤석열이 옳은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이나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의 수사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사과라는 오만불송한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재명 후보님도 여기저기서 비판을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단히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어떤 이재명 후보님의 그 발언 이후에 상처받은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전북 유세에서도 중간에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장점은요 어떤 그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는 바로 메시지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르고 조국 장관님의 어떤 사과를 여기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이나 그 반대 급부에 있는 놈들이 도가 지나쳐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이나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좀 분노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내는 저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하고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분노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적정선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할수 있는 사과와 윤석열의 비판을 잘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